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아, 오늘 해볼 거는요. 제가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은 7600 CPU를 장착을 해서 낮은 전압에서 낮은 온도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전력 사용량에서 과연 성능이 얼마나 나오고 온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극한의 언더볼팅 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압을 낮추다 보니까 전압을 낮추면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구간이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특히 전압을 많이 내려서 거의 한계 지점 가까이 왔을 때 그런 증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특정 온도 이하로 더 내려가는 게 많이 좀잘안 되지 않나 라는 추정을 하고서 그러면 굳이 전압을 내리면서 성능을 떨어뜨리는 의미가 없죠.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야 전압을 내리면서 성능을 떨어뜨릴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온도는 별로 안 내려가고 성능만 떨어지면은 아쉽죠. 아쉽기 때문에 거기서 성능이 떨어지면서 온도가 별로 안 떨어지는 그 비효율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 그 구간을 커버를 해서 얼마나 스윗스팟을 잡아서 온도가 나올 수 있는지를 제가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CPU는 7600, 메인보드는 B650 어로스 엘리트 AX 보드, 메인보드 버전은 바이오스 버전은 동일한 거 쓰고 있고요. 뭐 메모리는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스킵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CPU 점수 요 정도 나왔고 시네벤치 30분 돌린 겁니다. 온도 보실게요. 자, 최고 온도가 47.9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올렸던 거는 온도가 44.3도였어요. 이전에 올렸던 것보다 약 온도가 3.6도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소비량이 이전에 올렸을 때한 35와트 정도 됐는데 거기에 한 8와트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43.135와트 정도 최대로 소비한 전력 소비량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멀티 성능은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11900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시네벤치 점수가 대략 한 1500점 정도나 올랐습니다. 10% 이상 올랐어요. 10% 이상. 12% 정도 올랐나? 꽤 많이 올랐습니다, 성능이. 지금 7600 CPU로 스로틀링 없이 동작시켰을 때 보통 14000점 초반대 나와요. 그래서 순정 클럭 대비 지금 점수가 한 500점 정도 떨어지는데 점수는 500점 정도 떨어지면서 온도는 어마무시하게 떨어뜨렸어요. 48도, 50도도 안 됩니다. 심지어 이거 시네벤치 30분 돌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온도 대비 성능을 잘 뽑아낸 세팅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성능 더 뽑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그만큼 온도가 올라갑니다. 제가 딱이 정도 구간이 적절할 것 같아서 이 정도 전력 소비량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전력 소비량에 동작을 시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클럭을 낮춰야 됩니다. 4650으로 클럭을 강제로 떨어뜨렸어요. 이전에 영상 올렸던 거에서는 제가 클럭을 4150까지로 많이 떨어뜨렸는데, 그거보다 클럭이 지금 500클럭이나 올라갔습니다. 500클럭이나 올라갔으니, 4100 대비해서 증가한 클럭이 일단 얘도 10%가 넘죠. 500클럭 정도니까 한12% 정도. 거의 멀티 성능에 비례해서 클럭이 올라갔네요.
이 정도로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바이오스 세팅한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쿨러는 동일하게 PRS 아싸신 120SE 화이트 버전 듀얼 타워 쿨러를 사용했고요. 오픈 케이스 환경이고, 그 다음에 상온이 지금 27도에서 돌아갔어요. 27도 정도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세팅을 했고, 바이오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매력적인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도가 너무 낮잖아요. 이게 인케이스에 들어가도 50대 정도로, 50도? 50도 초반? 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바이오스에 보시면요. 자, 일단 스프레드 스펙트럼 컨트롤을 디스에이블드로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CPU 배수를 46.5배수로 지정을 했는데, 이 CPU 배수는 CPU의 그런 수율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가니까 본인에 맞는 적절한 값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건 클럭이 아니에요. 클럭이 아니라 전압입니다. V코어 전압이 이전 영상에서는 0.8V로 사용이 됐었는데,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세팅한 값은 0.9V예요. 0.9V보다 낮은 전압을 사용했을 때 떨어지는 온도 대비 성능 하락폭이 큽니다. 온도가 별로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온도가 0.9V 정도로 썼을 때제 생각에 스윗하게 낮은 전압으로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적합하게 가성비 좋게, 온성비 좋게, 온도 대비 성능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전압이 한 0.9V가 아닐까라고 제가 제시를 하면서 제 CPU의 수율 기준으로 0.9V에서 동작 가능한 클럭이 46.5배수예요. 4650. 여러분들 CPU에서 0.9V에서 몇 클럭 정도가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CPU가 전압 수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0.9V에서 내 CPU가 몇 클럭 정도 돌아가는지 그거는 직접 테스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랑 크게 편차 없이 들어가겠죠. 대략적으로 45배수부터 시작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0.9V에 클럭은 45배수 정도 넣고 테스트를 해보시고 점점 클럭을 높이면서 시네벤치가 안 돌아가는 지점을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세팅을 하고요. 굉장히 온도가 잘 나와요. 이 정도면 온도 대비 성능도 만족스럽고 클럭이 떨어진 게 조금 아쉽지만 그만큼 온도가 중요한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온도를 위해 성능을 좀 포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유저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세팅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